자, 선택미적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문항들은 이미 어 우리 발표 정부 발표가 나기 전에 어, 발표가 나기 전에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험 문제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변별력도 있고 나와야 될 것도 반드시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항이 앞으로 9월 평가원과 수능에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합성함수에 관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번 같은 문제가 실제로 어 정부 보도 자료를 보시면 작년 수능 30번 문제 기억나시죠? 어떤 함수가 엑스포넨셜의 사인 파이 엑스 마이너스 1인 함수 이렇게 합성 함수 형태가 됐을 때, 뭐, 그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들 그죠? 근데 그러한 문항들이 실제로는 킬러 문항이라고 그보도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30번과 같은 문항은 출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굉장히 어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예측일 뿐이에요. 예측을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맞아 떨어지진 않잖아. 그지 내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문항들을 풀어 보면서 아, 요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요렇게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좀 생각은 좀 갖고 해설 강의를 임하면서 곧복습하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적분도 역시 25번부터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6번서부터는 뭐 아직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들은 보이진 않았어요. 자, 선택 미적분 25번부터 갑니다. 요게 이제 어, 6월 평가원 29번에 나왔던 문제죠. 음함수의 미분법. 자, 요놈 위에 한 점에서 0,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자, 미분합시다. 자, 두배의 익스포넨셜의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제곱 요걸 미분하면 자, 앞에 거요거 요거 그냥 미분하시면 되지. 그럼 1 더하기... y프라임 요렇게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equal 누가 되냐면 3익스포넨셜의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y프라임 자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x대신에 1과 y, 아 x대신에 0과 y대신에 1을 요렇게 갖다가 대입해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어차피 얘는 익스포넨셜의 0제곱이니까 얘 2가 되고 전개하면 2 플러스 2y 프라임의 값이 얘네들 더하면 4 마이너스 y 프라임이 돼서 우리가 찾는 y 프라임 즉 dy dx의 값은 얘가 넘어가니까 3이니까 3분의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다. 정답은 3분의 2, 1번. 자음암수 미분법은 역시 평가원의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출제를 한건 아닌 것 같고. 어. 이 문항 앞에 2345번에서는 항상 출제가 될수 있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자, 매개 변수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도함수가 연속이고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제, 지금 x 1에 f 프라임의 2분의 x 요 함수를 적분한 값이 2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치환해 주셔야 되죠. 자, 우리가 2분의 x라는 값을 t로 치환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미분을 때리면 2분의 1 dx가 dt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이었던 놈은 t가 2분의 1로 바뀌고, x가 2였던 놈은 t가 1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변형하시면 돼. 자 x 대신에 e t 를 집어넣으니까 인테그랄 1부터 미안 1은 2분의 1로 바뀌고 2는 1로 바뀌었습니다. 자 x 대신에 e t 를 집어넣으면 e t 마이너스 1에 f 프라임의 t 곱하기 어 dx는 e d t 니까 잠깐만 좀 빨리 갑시다. 여기다 e d t 2 약분합시다. 자 dt는 1이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미분하시고, 그럼 미분하면 이고, 얘는 적분합시다. 그러면 f가 되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곱하시면 되지. et 마이너스 1에 ft 구간 2분의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배의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1까지 ft dt 그 값이 1입니다. 결국 봐봐 우리 요 값을 찾는 거야 얘를 내가 k라고 할게 지금부터 여기 자 그러면 봐봐 어차피 2분의 1 집어넣어야 0 되니까 1만 집어넣자 ok 자 1을 집어넣으면 얼마 f1 마이너스 2k 그 값이 1이 되겠네 근데 f1이 4라고 하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k 그 값은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1까지 fx d x 인제 x로 바꾸셔도 되죠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이 4번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7 28번이 이제 역시 항상 나오는 테마 프랙탈하고 3도극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항상 프랙탈과 3도극은 특히 프랙탈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의 아니 프랙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이 가르쳐 드리는 그 라인대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순서대로 구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닮음이 사용된다. 즉 가장 중요한 건 각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 27번과 28번 이두 문제 다 각에 포커스좀 두시면 좋은데 얘는 오랜만에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 좀 되게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의아할 걸 떠나서 뭐 이등변 삼각형도 뭐 간혹 가다가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 자, 여기가 a b1 여기가 c1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a1 a b1의 길이가 루트 17이고 지금 요 길이가 b1 c1의 길이가 이래 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을 갖고 올게. 그럼 제일 먼저 보조선 그리자. 당연히 수선의 발 때려야 되지.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셔야 될 일이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 지금 어, 선분 A1B A B1 위에 B2가 있고, A C1 위에 C2가 있대. 근데 삼각형 내부의 점 D1에 대해서 지금 B1 D1의 길이와 어, D1 B2의 길이가 같고, 그러니까 이 길이가 다 같은 거야, 그렇지? 그럼 잘 봐, 여러분들. 일단 중요한 건 이거 얘수선의 발이니까 얘얘 얘 여기서부터 여기 어디까지 안에 있는 d1까지의 길이가 얘 길이랑 얘 길이가 똑같으려면 무조건 d1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여기 이 노란색 라인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 정확하게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연결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b1 d1의 길이가 되고 c1 d1의 길이가 그럼 이 길이랑 똑같게 지금 뭘 찾는데?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직각. 그 다음에 슉 직각. 그래서 여기가 B2. 여기가 C2야. 뭐 그림은 조금 웃기게 그리긴 했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누굴 찾는 거야? A, B1, C2라는 이 이등변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만 찾아주시면 돼. 그죠? 이런 상황이야 지금. 근데 이제 얘네 길이가 다 똑같아.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프랙탈에서 제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 했어? 색칠된 도형의 개수의 변화 비율. 색칠된 게 색칠된 게 하나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조선이 중요했어. 자,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자. 이거는 우리 공통 과목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공통 과목의 13번 문제에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 있죠? 거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 자, 보조선 그릴게. 수직. 그럼 내가 이 길이를 a라고 놓으면 이 길이도 a가 되고 이 길이도 a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여러분들 눈에 누가 보여야 되냐면 바로 이 직각 삼각형이 보이셔야 되고 내가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여러분들 눈에는 또 누구 직각 삼각형이 보여야 되냐면 그래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보여야 돼그이 보라색과 연두색은 서로 닮음이네 음 그럼 얘가 1이니까 이 보라색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4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 몇대 몇의 비율인 직각 삼각형이야. 가로가 1이고 세로가 4 그러니까 세로인데 세타를 포함하는 길이가 4네. 잠깐만 얘들아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4a가 돼야 되므로 오케이. 우리가 찾는 a, b, 2의 길이가 3a가 되는 거야. 아 그럼 다 됐네.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a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니까 오케이. 우리가 5a의 값이 루트 17이 되므로 결국 a의 값은 5분의 루트 17이 돼자 그럼 공비 갑시다 세번째 자 공비는 한 변의 길이가 루트 17 짜리던게 3a로 바뀌었어 그지? 3a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3루트 17이 돼 그래서 공비는 5분의 3의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25분의 9그 다음 네번째 진짜 공비 진공은 우리가 찾은 공비 25분의 9에다가 색칠된 도형의 개수의 변화 비율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진짜 공비 진공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는 답을 한번 구해 봅시다. 답은 1 마이너스 진짜 공비는 25분의 9 분의 첫 넓이는 자하봐 이거 그냥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잖아 이거. 근데 얘는 밑변 2고 e a 곱하기 높이 a니까 a 제곱이지? 그거 두 개가 있네. 그래서 2 a의 제곱이다. 2 a 제곱이니까 25분에 얘가 a 제곱은 5분의 25분의 17이니까 34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분모 분자의 10, 25씩 곱해 주면 되겠네. 16분에 34가 되고 2로 약분하면 8분의 17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정답은 8분의 17.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대처 자세 그리고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나왔을 때 보조선 같은 거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미 갖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이프랙탈 문제가 6월 평가안에 안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안 나올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교과서에서도 몇 문제 정도는 좀 어려운 교과서는 이런 데서도 이런 게 출제가 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이건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8번 삼도근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것도 그 정도 수준은 사실 어렵지가 않아. 뭐, 근사근을 이용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뭐 빨리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사실 근사근 때문에 사실 요삼도근 문제를 빼야된다는 목소리가 되게 많아. 왜? 그렇게 빨리 풀면 결국 사교육 뭐, 뭐, 뭐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그런 거 아니어도 충분히 빨리 풀수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딱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가 되게 중요해. 이 문제는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하고 되게 비슷하게 출제를 한 거야. 지름을 강조했거든 여기서.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사실 이 3도국 문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각이야 각. 자, 지름이 선분 A, B래. 근데 지름의 길이가 얼마냐면 2래, 오케이, 이 길이, 2.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1이네. 자, 그럼 내가 중심을 5라고 여기 잡아놨어. 자, 그때 점 P가 있는데 PAB가 세타가 되도록 P점을 잡고, 오케이. 그다음에 QAB가 이 세타가 되도록 잡았대 Q점을. 오케이, 여기는 이 세타. 자 그럴 때 이제 문제에서 뭐라냐면 아 직선 OQ가 아 직선 OQ가 다시 만나는 점을 알점이다 이렇게 놨대 그때 얘네들의 교점이 S라고 했을 때요 삼각형의 넓이를 G 세타라고 했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F 세타라고 했다. 자, 그럼 일단,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 도형이지만 하나도 안 복잡해.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삼각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 같으면 일단 이런 보조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반지름 보조선. 항상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내용. 자, 그럼 일단 각부터 찾자. 얘가 얼마야? 얘가 세타니까 여기 이 세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각은 얼마야? 얘가 2세타니까 4세타가 될 거야. 맞니? 그럼 오호라 이거 막 꼭지 각이니까 여기 4세타가 될 거야. 맞니? 자 그다음 에 중요한 게 있어. 이제 자 뭐냐면 자요 점과 요 점에 대한 원 주각이 3세타지. 그래서 요각도 3세타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자. 잘 봐. 지금 또두 번째는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얘 중심각이 얼마야? 24세타지 그러면 요 각이 몇 세타가 되는 거야? 2세타다구 했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요각요 각의 크기는 얘는 얼마냐면 파이 마이너스 5세타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쉽게 구했어. 자, 첫 번째 우리가 찾는 f 세타부터 가자. f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어차피 1, 1이잖아. 1 곱하기 1 곱하기 그 끼인각의 사인 세타 가시면 되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야, 얘는 이거 한 변의 길이만 찾으면 그냥 한 방이네. 여기서도 보조선 갑니다. 자, 어떤 보조선이 필요해? 어, 이 보조선이 필요하다. 직각. 그러면 여기 있는 이 PR의 길이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니까 이 코사인 3세타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렇지? 그럼 다 됐어. 우리 어차피 얘 길이 알고 이 각과 대변, 이 각과 대변이니까 우리 사인 법칙 이용할 수가 있겠네. 그렇지? 음. 두 번째 삼각형 PRS에서 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오세타 이것 분해 이 코사인 삼세타의 값이 사인 이 세타 분해 선분 RS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선분 RS의 길이는 사인 오세타 분해 이 코사인 삼세타 곱하기 사인 이 세타 이렇게 정리가 돼. 그래서 다 구했다. 자, 우리가 찾는 g 세타는 이 분의 일 곱하기 자 여기 r s 와 누구야? 저 보라색 길이네. 어차피 제곱이네. 그래서 사인 5 세타 이것 분해 이 코사인 3 세타의 전체 제곱 곱하기 사인 2 세타 곱하기 끼인각 3 세타지 사인 3세타, 요렇게 구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다 나오겠네. 그 뭐야, 우리는 지금 F세타분의 G세타를 구하는 거네. 자, 리미트 세타가 0우극한으로갈 때, 자, F세타분의 G세타니까 어, 요거 이렇게 없애자. 그 분모는 사인 4세타와 함께 사인 3, 5세타가 이렇게 같이 가고, 분자는 얘네들이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이 코사인의 삼 세타 전체 제곱, 사인 이 세타, 사인 삼 세타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 가능해. 자,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세타, 세타 다없애지면사 곱하기 오 분의 얘는 세타가 영으로 가니까 일로 가니까 이의 제곱, 사 곱하기 이 곱하기 삼 가시면 돼. 짠짠 약분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은 오 분의 유 이렇게 가시면.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결국 원주가 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각을 잘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 각을 잘못 찾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프렉탈이든 삼도국이든 무조건 보조선이 가장 중요한 거그 보조선 여러분들이 꼭좀 챙겨주셔야 합니다. 정답은 2번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다음 29번. 29번은 잘 냈던 것 같아. 저번에 그, 우리 6월 평가원 28번 문제하고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 그런 문항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어, 괜찮았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29번 갈게. 얘는 도함수가 연속이래. 좋아. 가족권에 보시면, X가 1보다 작을 때 F'X가. 프라임 근데 이거는 이제 수투에 나왔던 기본적인 연속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되게 중요했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갈때 합성이네 f x 제곱 더하기 1그 값이 a 스 포넨셜에 e x 제곱 더하기 b x 이렇게 나왔어 자 일단 음도 함수가 연속이라며 그럼 1보다 작은 쪽이면 1보다 큰 쪽은 여기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가봅시다. 첫 번째 나 조건에서 f' 프라임 미분할 거야. x제곱 더하기 1 곱하기 2x는 자 미분 때리시면 2a의 익스포넨셜의 2x제곱 더하기 b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연소에 대한 테마로 갑시다. x는 1에서 연속이니까 1 1 1 집어넣으면 돼. f 프라임의 1의 값은 얼마야? 2가 되네. 근데 헐 여기다 1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야 되지 이제. 왜냐하면 f 프라임 1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땡큐네. 빵빵 집어넣으니까 오케이 b 값이 마이너스 ea. 이거는 일단 딴 데다가 적자. 자두 번째 바이 나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x 대신에 0을 대입하니까 b가 마이너스 2a다. 그러면 뭐도 해야 돼. 연속이니까. 0이 아닐 때도 성립하겠지. 자, 그럼 여기 2, 2, 2다 없어져. 그래서 f'의 프라임 x제곱 더하기 1의 값이 누가 되냐면 a익스포넨셜의 2x제곱 마이너스 a가. 그럼 결국 우리가 f 프라임 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0 우극한이든 0 좌극한이든 구해야 되겠지 자 갑니다 어차피 똑같애 x가 0 우극한이 어차피 쟤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 우극한으로 갈때 f 프라임의 x 제곱더 하기 이런 얘는 뭐야 1 우극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1 좌극한이 있잖아 그래서 이 값은 리미트 x가 제로로 0 우극한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이고 x는 어디 갔냐. 미안해. x분의. a로 끄집어내면 익스포넨셜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돼. 그래서 f프라임의 1이 되고 그거 2였지. 걔는 얘는 어차피 어, 약분되니까 2a가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1이 돼. a가 1이면 b의 값은 마이너스 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구하는 게 이제 다된 거야. 근데 나머지는 이제 계산 과정이거든. 근데 그 계산 과정을 우리가 괄호 안에 있는 값을 x가 아닌 값이 나왔을 땐 t로 치환는 잘해. 근데 지금 저 괄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f(x를)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되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을 거야. 분명히. 자 먼저 f(x) x가 1보다 작을 때, fx부터 먼저 구합시다. 자, 저기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적분상수 c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의 제곱 더하기 1은 익스포넨셜의 e x 제곱 마이너스 2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여기다가는 0을 집어넣고 여기다가는 1을 집어넣어야 겠네 그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적분 상수 c 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야 1111 1, 1,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적분 상수 c 가 빵빵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오케이 적분 상수 c 는 마이너스 4네 이미 다된 거야 이제 음 이제 적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찾는 게 인테그라 0부터 5까지 fx를 적분하는 건데 당연히 1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니까 인테그라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적분하시고 인테그라 1부터 5까지는 fx를 이제 적분을 해주시면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됐냐면 근데 뭐 계산 잘못됐는데 내가 뭐 계산 잘못했니 빵빵빵 마이너스 1 맞는데 3 계산 잘못됐 내가 뭐 계산 잘못했는데 더하기 b 아 더하기 b x지 b bx, x네 에이 미안해 여기 왜 x를 안 붙였어. <laughs> 쏘리 얘들아 x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빵빵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적분 상수 c가 마이너스 2일 거야. 쏘리 응. 그래서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부터 5까지는 함수 fx가 얘인데 얘를 적분하려면 을 이걸 또 t로 치면 그러면 바보. 나 같으면 그냥 x초 대신에 x제곱 더하기 1을 대입해서 그냥 얘를 만들 거야 그냥 그지? 그게 중요했는데 이거를 좀 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었다. 내가 x 대신에 이제 지금부터 t제곱 더하기 1을 지금부터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해. dx가 누가 되니? et. dt가 되고, 자 x는 1이었던 건 1집어넣으면 t값은 당연히 0이고, 자이 t값은 아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저함수니까 t값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x가 5가 됐을 때는 5가 집어넣으면 t제곱이 4니까 t는 2가 될 거야. 그래서 인테그라 1부터 5까지 f(x)를 적분하는 것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의 t제곱 더하기 1의 2t dt와 똑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얘는 0부터 2까지 이 함수 자체가 누구냐면 익스포넨셜의 e t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곱하니까 얘는 e t 익스포넨셜의 2t 제곱 마이너스 4t의 제곱 요놈을 적분하시면 돼. 근데 이 정도 적분은 그냥 하자. 우리 이거는 의외로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가시면 돼. 자얘 2t는 일단 살아 있을 것 같은데 2t가 살아 있지 않아. 왜냐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걸 미분하잖아. 그럼 얘가 2t가 나오려면 얘가 미분하면 어차피 뭐가 나온단 말이야.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t-1분의 1의 익스포넨셜의 2t제곱. 봐봐. 앞에 거 미분하면 1.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2t-1이니까 딱 2t가 나오지. 그 다음 마이너스 얘는 4t의 3제곱을 3으로 나누어서 0부터 2까지 접근하시니 e 2이 집어넣으면 얘는 2분의 3의 익스포넨셜의네제곱그 다음에 여기다가 빵빵빵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여기다가 이집어넣으면 3분의 8사 32가 된다. 그죠? 자, 이제 다 됐어. 그럼 뭐만 적분하면 돼? 얘만 적분하면 되네? 얘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을 3으로 나누시고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그게 0부터 2까지가 되네, 그치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얘 4에서 2빼니까 어 얼마냐? 0아1 얘는 0부터 1까지구나, sorry. 0부터 1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 땡큐하게. 자 그래서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가 찾는 정답은 요놈 이놈, 요놈만 계산하면 되네 자 요놈 계산하면 얼마야 6분의 얘는 3이고 얘는 2 곱하니까 마이너스 64야 그래서 마이너스 61이고 얘는 6분의 마이너스 2니까 어 6분의 마이너스 3 63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3 익스포넨셜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63이니까 21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자 그러므로 얘네 pq를 더 알아야 되잖아. p 플러스 q의 값은 3분의 24가 되므로 아 3으로 약분했지? 근데 2가 되어야 되는데 왜 3이 됐니 얘가? 2, 2분의 24가 되므로 정답은 12가 됐다. 굉장히 괜찮았던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연속에 관한 문제와 극한에 관한 문제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딱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에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역시 여러분들이 치환 적분 하는데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치환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도 있었지만 그게 아닐 때는 그냥 대입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예전에 이 내신 유형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수능 유형에서는 사실 괄호 안에 있는 값을 합성을 이제 치환하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서 문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정답은 1이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굉장히 좋았던 문제인데 사실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새 뭐 선생님 오르비에 가서 글을 봐도 N축에 대한 해석으로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N축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특,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그게 답답한 게 아니라 원래 교과 과정 안에서는 그렇게 푸는 게 맞아. 굳이 교과 과정 밖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풀이 과정이 뭐 길어지거나 뭐 그러지도 않아. 솔직히.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딱 보시자마자 fx가 좋아 x 세제곱 점점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 항상 보면 x 세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놓고 풀지 않고 한 방에 식이 나오지. 이번에 22번 문제도 한 방에 식이 나왔잖아. 똑같았어.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비슷했어. gx가 자 사인 절대값 파이 f(x) 합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4개가 네 들어가 있는 거지. 얘래. 근데 이 gx가 x 축과 만나는 점,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gx가 0인데, 그게 사인 절대값 파이 f(x)야. 그럼 사인이 절대값이든 지랄이든 뭐든 다 필요 없어. 0이 되려면 누가 0이 돼야 돼? 어, 얘가 파이, 0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되고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마이너스 3파이도 가능하지. 그래서 작년 수능하원 조금 다른 게 작년 수능은 f0가 0,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지. 정수 얘는 f(x) 자체가 정수였어. 근데 문제는 잘 읽어. 얘 gx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중 양수인 것을 작은 순서부터 a1234라고 했다는 얘기는 x가 a1, x가 a2, x가 a3라는 얘기야. 즉 fx이퀄 정수인 x가 an인 거야. 그럼 a1, fa1도 정수고 fa2도 정수고 fa3도 정수야. 근데 나머지 a1, a2, a3이란 이 수열이 아닌 다른 점들은 무조건 정수가 아닌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여러분들은 이게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했다고 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털어야지. 자, 선생님이 hx라는 함수를 지금부터 sin 절대값 파이 x라고 할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찾는 g(x)란 함수가 누가 되냐면 h합성f(x)가 되겠죠. 어차피 지금 극대 극소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 야, 얘는 주기가 얼마야? 주기가 파이 나누니까 2가 되겠네. 근데 이거 요거 요거 전체 절대값하고 요거 절대값 좀 다른 거 아시죠? 이거 절댓값 어떻게 풀어?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셔야 돼. 그래서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sin p x가 되고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어차피 sin 마이너스 파이 x면 마이너스 sin p x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개형을 조금만 보여드리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야.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사인 함수고 주기가 2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 그 다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시면 돼. 근데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인데 지금 0보다 작을 때는 x축 대칭이지. 그러니까 오호라 얘 미분 불가능이네. 나머지 점은 다 미분이 가능하고 이게 y는 h(x)라는 함수가 될 겁니다. 자 이제 딱첫줄 읽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게첫 번째야. 자 이제 가족 건은 뭐냐면. g 프라임 gx가 x는 a4하고 a8에서 극대를 갖는데. 그 그러니까 당연히 g 프라임 x부터 갑니다. 자, 그러면은 f 아이고. 얘는 h 프라임의 fx고 곱하기 f 프라임 x야. 얘가 x는 a4하고 a8에서 극대를 가져야 돼. 근데 얘 누구지? 이거 어 이거 정수였어, 그죠? 얘가 정수니까 h 프라임 정수는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음수.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양수. 얘는 없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양수.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양수야. 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경우와 음수가 되는 경우가 있네. 그래서 빨 파랑색에서는 얘가 음수가 될 테고 빨강색에서는 얘가 양수가 될 거야 그치 그럼 a4라는 놈은 부호가 반드시 바뀌고 a8도 부호가 반드시 바뀌는데 여기서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결국 얘는 누가 되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 그래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돼서 극대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극소가 될 거야. 삼차함수 그러니까 그래프가 당연히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얘가 극소고 얘가 극대니까 여기가 a4가 될 테고 여기가 a8이 될 거야. 아, 여기가 a8이고 여기가 a4구나. 이걸 너희들이 맞췄어야 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했던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좀 이제 좀 자세하게 좀, 좀 크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지금 나눈 다룰 함수가 요렇게 그려지고 있어. 자, 여기가 A4고 여기가 A8이야. 그럼 잘 봐. A12345는 역시 순서대로 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몇 개가 있어야 돼? g 개가있어 i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3등분씩 해서 내가 라인을 그려볼게. 자, g 라인. o 라인. y 라인. i 라인. g 라인. 요 라인. 그럴 때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가 일단 A 사야. 그럼 얘는 A 5가 되고, 이 점은 A 6이 되고, 이 점은 A 7이 되고, 이 점이 A 8이야. 그러면 얘가 누가 되냐면 A 9가 되고, 얘가 A 10이 되고, 얘가 A 11이 되고, 얘가 A 12가 돼. 반대로 얘가 a3이 되고 얘는 a2가 되고 얘는 a1이 되는 거야. 다 얘네가 정수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a4하고 a8 이 값들이 함수값들이 전부 다다 정수고도 얘가 다 정수야. 그럼 얘하고 얘 사이에 몇 개가 있어야 돼? 총세 개가 더 있어야 되네? 자, 그러면 잘 봐. A 사는 빨강색이고 A 팔은 파랑색이야, 그렇지? 그럼 빨강색과 파랑색의 격차가 사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봐봐, 빨강색과 파랑색의 격차가 사가 돼야 돼. 그 얘는 사가 맞는데 여기가 빨강색이고 여기가 파랑색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안 돼. 자, 얘가 파랑색이고 여기가 빨강색. 오, 얘 파랑색 빨강색 정확하네. 그다음 얘가 파랑색 빨강색도 되긴 하는데 여기는 안 된다, 그렇지? 결국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정확하게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만 얘가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게 돼. 그러니까 함수에서 함수값이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런 테마가 되게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 조건 가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 중요한 포인트였어. 자, 그다음에 네모 박스 아, 조건 나. 자, 네 번째. 나 조건. 자, 나 조건은 f의 am과 f의 제로가 똑같은데 잘 봐. 야, 그럼 얘네 둘이 똑같다는 얘기는 봐 봐. 쳐다봐. 야, 이런 것들은 안 돼. 얘는 세 개가 똑같잖아. 두 개가 똑같은 건 얘네 둘 아니면 얘네 둘인데 a 의 n은 무조건 양수지 끝 이점의 좌표가 제로야. 그럼 비율 관계에 의해서 나는 얘를 t라고 놓고 얘를 3t라고 놓으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리는 f(t)를 집어넣은 거야. 여기 T 집어넣으면 4T의 세제곱이 되겠지.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값이 얼마야? F0인 아, F0래. FT인 2가 되어야 돼. 그래서 T값은 깔끔하게 1이야. 그리고 M은 여기 8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다된 거야. 결국 FX의 식도 다 찾았어. 자, 우리가 다섯 번째, 찾는 fx는 바로 x 곱하기 x-3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근데 우리 지금 누굴 찾는 거냐면, fak가, fak가 fm, f8이네. 여기다 88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25 곱하기 8, 어, 200에서 2를 빼니까 198이 되겠네. 그치? 그럼 결국 FAK가 F8인 198보다 작거나 같은 K의 맥시멈. 자, 봐봐. 일단 19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 1 2 3 4 5 6 7 8 9 1 1 1 1 1까지다 성립해. 그지? 그럼 그거 K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1 9 1 1 찾으라는 얘기야? 왜냐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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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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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1 1 1 1 마이너스 1이고 a 1 0 0이야. 이거 얼마씩 더했니? 어, 10씩 더했어. 그럼 우리는 A 얼마가 198이 되냐면 10을 더한 208이 198이 될거임. 그러므로 K의 최대값은 20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거야. 알겠습니까? 굉장히 이 문제가 좋았던 문제이면서 작년 수능 30번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던 건 작년 수능 30번도 우리가 그익스포네셜의 사인 파이 x 1의 함수의 개형을 찾아 가지고 극대 극소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극대 극소를 또 이런 식으로 판단했잖아. 요 합성 함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정수라는 힌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30번이 아주 좋았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도록 할게. 자, 우리 미적분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어 많이 지금 걱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시험이 좀 많이 쉬워지게 되면 변별력이 좀 없지 않을까? 근데 이미 우리가 어 6월 평가원에서 봤듯이 솔직하게 등비급수에 관한 문제가 30번에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근데 그것도 정답률이 거의 10%에 육박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항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그 심리를 자극하는 거지. 원래 30번은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원래 29번은 이게 나오는 거야. 원래 프렉타라고 3도 국은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오히려 문제를 좀 쉽게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 색다른 걸로 되게 복잡하게 만들었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공부의 본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수, 미적분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본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단원도. 빼먹지 않고 공부하는 거. 만약에 선생님 여기 와서 물어볼 것 같아요. 뭐 곡선의 길이 어떻게 구해? 공식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곡선의 길이에 대한 공식을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나오면 풀수 있겠지. 근데 그것도 안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게 나왔어. 그럼 공식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촘촘하게 좀 빼먹지 않고 단원과 단원에서 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이 7월 평가원도 좋은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수학이 이 7월 모의고사는 잘 냈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7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하나하나의 개념들과 문제 풀어나가는 방향성들, 그런 것들을 오늘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좀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혼란의 지금 7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평이나 수능을 대비해야 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좋긴 했지만 현재 방향성과 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떠들어대죠. 7월 모의고사는 어,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고 그리고 어, 여태까지 역대적, 역대적으로 물 수능, 불 수능도 다 겪어본 경험자라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물 수능이면 어떻고 불 수능이면 어때? 네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하고, 얼마만큼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금 그런 거에 휘두르지 마시고, 여름방학 때는 체계적으로 좀 공부를 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미적분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어, 여름방학인 만큼 3주 동안 놀러 가지 마시고, 놀러 가면 안 되지. 최대한 집중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시면서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고3학생들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는 학교에서 분명히 올 자습일 거야, 이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수시 접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수시를 좀 준비한다고 쳐도 올 자습이 됐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공부할지에 대해서 여름 방학 때좀 플랜을 짜 놓는 것도 좋습니다. 당장에 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었었지만 이제 수업이 없고 모든 게다 여러분들한테 자유로 주어졌을 때 과연 그 자유를 적절하게 잘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 그 학생들 은 바로 준비된 학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 그런 향후에 대한 플랜도 좀 세워놓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공부하시기 바랄게요. 자, 선생님도 기대가 되는 9월 평가원 때 다시 해설 강의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어, 9월 모의고사 성적 잘 받아서 우리 한번 웃으면서 어, 해설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